사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강은 좌표입니다. 네, 시작이죠. 자,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급좌표입니다. 급좌표는 영어로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좌표라는 게 뭡니까? 좌표라는 게 XY 평면이 있으면은 어떤 점을 찍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 정보가 있어야죠. 이쪽 가로축으로 얼마, 세로축으로 얼마, 얼마 얼마냐면 딱 그 값을 찍으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변이 벡터날을 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꼭 XY를 주는 방법만 있느냐, 이 점을 찍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거리 얼마에 뭐 몇 도 방향, 즉 요 점을 예를 들면은 거리 얼마에 이 각도가 얼마냐, 그 두 가지 정보를 줘도 역시 점을 찍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은 두 가지 정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R 벡터 경우에도 크기가 R이니까 요 각도, 이걸 흔히 파이라고 그럽니다. R5를 주면은 요 점을 정확하게 이 두 가지 그 정보를 갖고 요 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거리가 얼마고 각도가 얼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경우에 R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Phi는 아크탄젠트 X분의 Y죠. 혹시 저 아크탄젠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거죠? 탄젠트 Phi가 X분의 Y니까 그럴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요거를 요렇게 쓰기도 해요. 아크 탄젠트. 예, 근데 저는 뭐 요걸 쓰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R과 Phi를 우리가 극좌표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극좌표는 굉장히 편해요. 예를 들어서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2인 1. 저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집계좌표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죠. 이거 제곱을 해야죠. 네. 근데 이거를 저 극좌표로 나타내면 r equal 2 그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거리가 2인 그 점들의 집합하면 결국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원을 갖다가 집계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걸 극좌표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천체는 뭐 이제 원운동이나 타원운동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간단한 극좌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뭐 그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2분의 1인 직선,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Y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Y는 2분의 X라고 보통 나타내잖아요. 이 경우도 이 각도가 저 30도겠죠? 6분의 파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파이는 6분의 파이, 그러면 이 직선이 표기가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살펴볼까요? R은 A sin phi. 자, 요건 어떤 대응일까요? 요거는 뭐 해보죠, 뭐. 자, R이 뭐였어요? R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었죠. 네.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사인이니까 자, 아까 정의 볼까요? 사인 보면은 요거죠. 그러니까 Y가 R분의 Y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됩니까? R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자, 이거 뭐 요거 올라오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AY네?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AY. 요거 반에 제곱을 양변 양변에 더해줘야죠. 그 반이면 2분의 A니까 4분의 A제곱이네요. 예. 그럼 이쪽에 4분의 A제곱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의 A제곱은 4분의 A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2분의 A니까 이렇게 원이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A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요 원이 요 그래프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파이가 4분의 파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파이가 4분의 파이면은 R은 뭐가 돼요? 루트 2분의 1이죠, 그죠? 예, 왜냐면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럼 이 값이 뭐냐?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45도로 하면은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요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0에서 파이까지 파이가 요렇게 여기서 한 바퀴 도는 동안 요 거리를 그려보면 원이 된다는 거죠. 뭐 지금 안 할 겁니다만 참고로 만약에 제곱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이면 1보다 작은 수를 제곱하면 더 작아지니까 여기 이렇게 홀쭉해지겠죠? 예. 뭐 그런 말 지금 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RNA 코사인이면. 코사인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은 이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예. 이게 코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저 2파이까지 하면, 그러면 2원하고 밑에 원이 하나 더 생기겠죠? 왜냐면 여기서까지 파이 동안 했으니까, 파이에서 2파이까지 하니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좌표는 상당히 그 정교한 도형을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한 좌표예요. 자, 그럼 이제 극좌표 단위 벡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XY 좌표계에서 XY 단위 벡터가 있었으니까 극좌표에도 단위 벡터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극좌표의 단위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이게 단위원이에요. 단위원이라는 것은 반지름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뭘까요? 요게 X햇이죠. 요게 Y햇이죠. 네. 자, 그러면 이 극좌표의 단위 벡터라는 게 뭐냐? 그 개념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우리가 XY 좌표계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어도 이게 XY햇이죠. 네. XY 이 단위 벡터는 어디 갖다 놔도 이건 뭐 항상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평행이동에서 그 겹쳐지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XY 좌표계 어디나 이런데 이 극좌표는 뭐가 다르냐면 단위 벡터가 회전을 해요. 극좌표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있을 때는 이게 R 방향이니까 요게 R의 해시 되고 요게 이제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 벡터. 이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XY하고 성격이 달라요. R하고 Y는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R은 R 방향의 R 벡터 방향에서 단위 벡터를 말하고 그거하고 직각인 이 파이가 커지는 그 방향의 단위 벡터는 파이 벡터라고 그래요. 그 이 두 개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X햇하고 Y햇은 시간으로 미분하면 0이라고 그랬죠. 결론부터 말하면 R햇하고 Y햇은 시간으로 미분하면 0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다른 성질이에요. 자, 그럼 한번
R와 S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R햇이라고 해봐요. R햇은 뭐 얼마든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이걸 골랐다 이거죠. 그러면 R햇이 정해지면 그 파이햇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각도가 파이고 요 각도가 파이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자 요거 쉽지 않습니다. R은 뭐냐? R은 자 먼저 써놓겠습니다. 코사인 파이의 X 더하기 사인 파이의 I라는 겁니다. 왜? 요 R벡터는 잘 보시면 요렇게 둘로 두 벡터로 나눌 수가 있죠? 요 빨간색 요 벡터와 요 벡터 합치면은 R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빨간색이 뭡니까? 요 빨간색이 R의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R의 코사인 파이죠. 근데 지금 현재 R은 지금 1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코사인 파이죠. R의 길이가 1이니까 현재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벡터는 요렇게 되는 거죠. 요 벡터가 지금 요거죠. 코사인 파이가 1보다 작지만 어쨌든 이게 X 해시면 요거는 코사인 파이 X 해시죠. 예.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당연히 뭡니까? 요것이 코사인이었으니까 요거는 요 길이가 사인이죠. 그러니까 사인이죠. 그러니까 사인 파이 y가 되는 거죠. 요 벡터가 바로 뭐다? 사인 파이 y 해신 거죠. 자, 요 r은 좀 쉬운데 파이는 쉽지가 않아요. 저 파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쓰겠습니다. 코사인 2분의 8. 자, 요거 이해 못해서 공부 좌절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서 많이 저 포기들 합니다. 요 단계에서. 왜 그게 나올까요? 아, 똑같아요, 요령은. 자, 여기 파이 헷인데, 이 파이 헷은 요 벡터와 요 벡터가 합쳐지는 거죠. 근데, 요건 뭐냐? 자,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뭡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죠. 직각에다가 요 파이만큼 더 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요게 뭐가 되겠어요? 요게 그 요것이 뭐가 되겠어요?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코사인이니까 이 각의 코사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고 x해시 되는 거죠. 요것이 그 요 길이는 요 길이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의 y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사인이니까 요거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거는 공식이 있죠. 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x에 g는 코사인 파이가 돼요. 예. 그래서 이 두 단위 벡터는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요 패턴을 반복하게 돼요.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이렇게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벡터가 직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단위 벡터니까 당연히 직교하죠.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직교한다 그러면 이게 0이라야죠. 지난번에 했죠. 벡터의 내적이 0이면 직교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죠.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그 다음에 또 이거 더하기 이거죠.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그러니까 뭐예요? 0이죠, 뭐. 왜 이렇게 했는지 알죠? 예. 자, 제가 노파심에 한 번만 더 씁니다. 예. A, B는 뭐였죠? AX, BX, AY, BY. 지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고. 그러니까,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고.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죠. 자, 타원 경우도 그 이 극좌표는 하여튼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이 극좌표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3강까지는 대체로 다 따라와요. 이 4강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그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표준 모양이. 그럼 이 타원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타원이 있으면 여기가 A 긴 장축이 A고 지금 B죠. 예. 뭐 A가 꼭 길어라는 법은 없습니다. 뭐 B가 더 크면 또 1이 쪼드러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 이런 타원이 돼요. 그런데 극좌표에서는 중심이 여기 있으면 묘사를 못해요. 예, 그래서 극좌표에는 어떻게 되냐면 타원에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두 군데 있잖아요. 이 초점에 그 좌표의 원점이 와야 돼요. 그 타원으로 나타낼 때는 여기가 중심이 된다. 여기가 좌표의 중심이 돼야 타원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1 플러스 2 코사인 파이의 A의 1 마이너스 2제곱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이 공식은 아주 징그럽게 볼 겁니다.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천문학을 하면은 모든 행성의 궤적이 타원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항상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이 E는 20률이라고 그래요. 20률인데 이거는 타원의 경우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그 20률이 0이면은 원이 되는 거고 1이 되면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이 이제 타원인 거죠.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참고로 2가 0이면 어떻게 돼요? 2가 0이면은 R 이퀄 A가 되죠. 이게 보면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이게 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2가 뭐다? 20률 영어로 익센트리시티라고 그래요. 익센트리시티. 예. 자, 그러면 요것이 그럼 과연 이 타원인가? 이 타원을 기술할 수 있는가? 자, 요건 지금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요. R은 뭡니까? R은 X제곱 더 Y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1 플러스 2의 코사인이니까 X겠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A에 1-2 제곱. 이걸 정돈해요. 이거 중학교 수학이에요. 수학식의 계산. 그래서 이건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약간의 노동을 하게 되면, 예. 자,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계산만 정확하면 되는 거죠. 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 1-2제곱 분의 y제곱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있던 요까지 요 거리가 A2란 얘기죠. A2만큼 요 말은 뭐예요? 요 말은 뭐냐면은 S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2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원이 S축으로 마이너스 A2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여전히 뭐예요? B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타원이 맞죠. 네. 그러면 요 값은 뭘까요? 요 값이 얼마냐 말이야. 그럼 간단하죠 뭐. 요 값은 2분의 파이일 때죠. 파이가. 그 파이가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2분의 파이면 어떻게 됩니까? R은 A의 1-2제곱에 1 플러스 2. 코사인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1이지 뭐. 그러니까 이게 R이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A의 1-2 제곱이 되는 거죠. 밑에는 뭐 그냥 마이너스 저거지 뭐. 그러니까 요거는 얼마일까 이건? 요거는 파이가 0일 때죠. 그러니까 R이 파이가 0이면 코사인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0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A의 1-2네, 그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1-1 플러스 2니까. 그 요 값은 A의 1-2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여기서 원점에서부터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파이가 0일 때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해보면 이 타원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라는 거죠. 예, 네, 아셨죠? 예. 네. 자, 타원하고는 아주 이제 친숙해야 돼요, 이 공식하고는. 자, 이제 그러면 극좌표와 운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극좌표계 운동. 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A는 DVDT예요. 네. DVDT인데 우리가 먼저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는 VX, X, VY, Y 이걸 했죠. 근데 이번에는 좌표계가 바뀌었으니까 R에 V5에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미분을 할 때 지난번에는 이 단위 벡터를 미분하면 0이니까 반 놓고 그냥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DVRDT R DV5DT 5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XY에서 이렇게 쉽게 갔는데 이젠 이것도 미분하면 0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아니니까 다 미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거 한번 하고 R 그 다음 뒤 거 한번 하고 요거 앞에 거 한번 하고 그 다음 뒤에 한번 하고 예. 자, 이건 중간에 삽입된 거니까 이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XY 좌표계에는 없던 이 단위 벡터 그 미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뭔가 좀 알아볼까요? 이게 뭐란 말이야. 자, 그러면 먼저 R의 정의를 할게요. 뭐였죠? 코사인 사인. 아까 저도 R이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고 이걸 미분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D는 파이 함수인데 이건 T인데 미분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유명한 방법이 있죠. 등주고 약주고 해야 돼. 어떻게? 이런 거 정말 이공계의 테크닉이에요. D, 어떻게 하면 돼요?
dφ dt. 그 대신에 g를 ddφ로 넣으면 같은 거죠. cosφ dφ dt ddφ sinφ y 도트 이렇게 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야? 2분의 코사인 2분의 뭐야? 마이너스 사인 파이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파이의 x d는 코사인 2분하니까 코사인 파이의 y 하고서 d 파이 dt로 묶어지죠. 그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아까 봤잖아. 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d 파이 hat dφ d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거 이제 역학 같은 거 배우게 되면 이 ddt를 점으로 찍어요. 무슨 말이냐? 그 y 돗 그러면 이게 dy dt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게 바로 어떤 뭐가 되냐면은 r 해세 도트 도트는 phi 해 파이 dot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표현이 이제 여러분들 이거보다 좀 어려운 수준에서 역학을 하게 되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걸 증명한 게 지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시험 내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 큐에 가면 돼. 자, 그다음 이번에는 저 이걸 해야 되는데 아 이걸 뭐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 해보면 마이너스 r d phi d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게 두 번째 거, 요게 첫 번째 건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phi hat dot에, 마이너스 r hat에 phi do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뭐 지금 이 dot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학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 요걸 이해하는데, 저,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됐네. 저걸 여기다 대입해. 그럼요. dvr dt r 플러스 vr인데, dr dt가 뭐다? phi 해세 dphi dt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예, 요거죠? dv, phi, dt에, phi hat, 마이너스겠죠? 예, 보나마나. v, phi. 하고서, r hat, d, phi, dt.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정리해봐요. 정리해보면, dvr dt, 빼기, r 헷만 모아놓는 거, r 헷만, vφ, dφ dt, 요거에 r 헷. r 헷끼리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그럼 5를 따로 모아놓으면은 vr dφ dt dvφ dt 그다음에 phi 헷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뭘 말해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예요? AR이죠. AR 자리잖아. 왜냐면, A가 이거니까, R이니까 AR 자리죠. 요게 뭐야? A5죠. A5 자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식을 얻어요. 자, 그럼 이제 요령은 전과 동일이다.
V는 dr dt잖아요. 네. V는 dr dt인데 r이 뭔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예.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dr dt r 플러스 요건데 여기 있죠? 어. 파이 그러니까 r d 파이 dt에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력 하나도 없죠, 그죠? 예. 네. 그 요게 뭐예요, 이번에는? v 벡터니까 vr. 요거는 v 파이인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식.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다가 깨서 물어봐도 알아야 돼요. v는 dr dt, v 파이는 r d phi dt. 즉 극좌표계를 썼을 때 r 방향 속력은 이걸로, v 방향 속력은 이걸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a를 이제 마주해 볼까요? 아직 A를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어서 지금 남겨놨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요 공식을 넣으면은 요것이 dvr분의 dt 마이너스 r분의 vphi 제곱 이렇게 되죠. 앞에 거는 r 플러스 이 phi는 dvphi의 dt 플러스 r분의 vr vphi가 돼요. 예. 예, 그래서 요것이 ar이 되고 요것이 aphi가 돼요. 요거는 뭐 저거만큼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극좌표를 다룬다 그러면, 극좌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건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하나, 추가로 좀 잠깐 하나 설명할게요. 다음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여기를 보면은, 속도,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게 속도라는 건 이해가 가죠. 근데 이쪽 보면은, 각을 속도로 미분한 건, 이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각속도라고 그래요, 각속도. 근데 각속도는요, 단위가 뭘까요? 각속도는 단위가 그냥 허초예요. 허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은 길이 개념이 없어요. 각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속도는 뭡니까? 보통 속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도는 뭡니까? 센티메타 파 초잖아요. 예. 근데 각속도는 몇 라디안이나 돌아가느냐? 초당. 그러니까 그냥 퍼초라고, 퍼초. 왜냐면 여기 센치가 없다고. 각은 숫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표현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은 숫자일 뿐이다. 네. 그래서 각속도라는 각에는 거리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요 R이 와서 하나 붙어줘야 돼. R이 와서 곱해줘야 비로소 뭐야? 이 R은 센티메터를 제공하고 각속도는 퍼 초를 제공해요. 그래서 비로소 이게 붙어야 속도가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각은 숫자일 뿐이다. 즉, 물리량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그, 나중에 또 실감하게 돼요. 자, 또,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또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분소를 생각해봐. 조그만 거, 이건 뭐냐, 이거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어, r 플러스 r d 파이의 파이죠. 예. 요렇단 얘기죠. 예. 근데 구분이 되니까 괄호는 잘 안 하는데, 그, 자.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죠, 뭐. 어. dr하고 rd5. dr하고 rd5. 예. 그렇죠? 예. 요게 요거니까 dt를 떼내봐요. 그럼 dr은 dt 떼낸 거. 요거하고 요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니까 작은 거죠, 지금. 우리가, 어,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XY가 있으면 아주 조그만 얇은 아주 폭이 아주 좁은 DX를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주 폭이 좁은 DY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조그만 게 이제 요게 미분소죠? 요 미분소에서 이렇게 가로지르는 대각선.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각선의 길이는 DL은 어떻게 돼요? 루트 DX 제곱 DY 제곱이죠. 이 조그만 게 길이는. 예. 근데 극좌표는 똑같은 그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그 XY에서는 DX, DY 좌측으로 DR과 RD5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XY가 있는데 아주 그 조그만 그 DR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요 폭이 아주 조그만 DR이야. DR. 그쵸? R이 변하면 뭐 조금 작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도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파이가 증가하니까 조그만 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각도가 d5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조그만 그 길이 소 여기 이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죠. 그 dl은 어떻게 돼요? 그거는 d의 r제곱 더하기 r제곱의 d5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이게 직사각형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이게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아주 작으니까 성립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안 해본 이제 이중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면적 요게 요 자그마한 면적 요게 DS죠. DS 이 면적소란 말이에요. 면적소. 그 면적소라는 거를 적분해 준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면적을 갖다가 전부 적분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dy dx로 적분을 해주면은 우리가 어떤 면적을 예를 들어서 이만한 면적이 있는데 이만큼씩 재가지고 요 안에서 요 S 안에서 여기 흔히 S로 써주기도 해요. 네. 그 안에서 조금씩은 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잘게 나눠서 여기 이렇게 이게 가장자리가 뭐 매끈하진 않죠. 이렇게 삼각형으로니까 삐쭉삐쭉하겠죠. 이렇게 요거 갖다 전부 조그만 삼각형 면적을 다 합하면은 이게 전체 면적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런 면적을 재고 싶으면 요거를 쫙쫙 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잘게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요런 것들이 이렇게 쭉 다 이제 합쳐서 요쪽을 다 이렇게 됐을 요걸 다 세보는 거죠. 그럼 요걸 면적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그 면적은. 인테그랄 S에 DS인데,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거 DS의 면적은 요거지만, 여기서 조그만 거 DS의 면적은 뭐예요? 그거는 뭘까요? 그거는 DR에다가 RD5를 곱해야죠.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가, 뭐야, 요거는 DR이고, 요거는 RD5인 거지. 요걸 생각하면은 요게 DR이고, 요게 D5인 거죠. 그걸 다 모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예, 공식이요. 항상 R이 하나 나오고, DR, D5,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R을 갖다가, 뭐, 수학에서는 자코비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불리는데,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면적 구해봐라, 이거야. 이게 A고, 이게 B예요. 이거 면적 구해봐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인테그랄 R, DR, D5인데, 자, 이거 바깥에 거 하고 이거 인테그랄하고 이렇게 한 조예요. 얘하고 얘하고 한 조고. define은 여기서부터 이거 한 바퀴 뺑 돌아야 되니까 한 바퀴 돌고, r은 a서부터 b까지. 예. 네. 그럼 어떻게 돼요? 0에서 2파이까지. 네. 요거 미분할 접근하니까 요거에 A에서 B까지 D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0에서 2파이까지 D5. 그러니까 파이 2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맞잖아요?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요 면적이 요 S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원통 좌표계 cylindrical coordinates. 자, 원통 좌표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알파의 극좌표를 생각했잖아. 여기다가 제트축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여기 막 우리가 분해하고 그랬잖아. 이쪽 방향으로 뭘 생각하는 거야? Z축을 생각하는 거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Z축을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알파의 평면에다가 직각으로 Z축을 생각하는 게 원통좌표계예요. 아, 쉬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원통좌표계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아이고, 쉽지 뭐. 여기 보세요. X, Y, Z야. 그러면 우리가 여태 놀던 것이 XY 평면이니까 XY 평면일 때 이렇게 있었던 것이 이게 R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던 게 Phi였죠. 자, XY 평면을 뉘어놨어요. 지금 잠깐 잊어버려봐. XY 평면을 좀 뉘어놨어요. 자, XY 평면을 이렇게 돌려서 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 R이 있었고, 이게 Phi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예. 여기다가, Z를 생각하겠다, 이거야, 이제. Z를. 그러면,
어떤 점의 위치는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R, Y, Z가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봐봐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그림을 잘 보면 X는 R 코사인 파이죠. 아까도 그랬잖아. Y는 R 사인 파이고 X는 코사인이죠. Y는 사인이죠. 그 다음에 Z는 Z지 뭐. 요거를 원통좌표계로 한다 이거예요. 요걸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라고 한단 말입니다. 원통좌표계. 그러면 역으로 R은 여전히 이거죠. 그 다음에 Phi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 Z는 Z. 네. 뭐 돌려치나 매치나 이거나 저거나. 네. 그럼 이제 면적이 된단 말이야.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좀 정교하게 다시 그려보면, 아까 저 그림을 여기다 다시 엎어놓아봐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림 먼저 그리겠습니다, 내가. 요것을 Z만큼, DZ만큼 올리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DR이었죠? 요게 DR이었고, 요게 뭐였어요? R, D5였잖아. 그 요에다가 이제 DZ만큼 이제 올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각형은 아니지만, 요걸 그대로 위도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올려서, 저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거. 요거하고 같다는 말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DZ만 더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럼 부피가 되죠. 요게 지금 DZ가 되는 거고. 보니까 요게 이제 RD5가 되는 거고. 요게 DR이 되는 거죠, 뭐. 예. R하고 Z는 거의 센티메타를 주는 좌표니까 도움이 필요 없고. 각은 숫자를 불과하니까 앞에 R이 하나 붙어 있고. 네. 자, 그러니까. 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럼 부피라고 하는 것은, 저런 식으로 삼중 접근을 한단 말이야. 뭐를 갖다가 DV, 부피의 그 이분소죠. 그러면 보통 인테그랄 한번 쓰는데 저는 이게 부피 적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개씩 꼬박꼬박 그리고 있는 거예요. 기초교육이니까 보통 이제 숫자대만 하나밖에 안 그려요, 인테그랄을. 근데 저는 이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면적을 설명할 때는 인테그랄 두 개, 부피를 설명할 때는 인테그랄 세 개로 꼬박꼬박 그릴 거예요. 예. 그러면 DB라는 게 뭐냐 말이야. DB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요거는, 요 면적은 DS죠. 면적은. 빨간 놈의 면적은 DS잖아요. 예. 네. 그니까, 그 면적 DS에다가, 이번에는 입체니까, 그 DZ를 곱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에 DS가 뭐였는데, 얘가? DR에다가, RD5를 곱한 거에다가, 이번에 DZ를 축을 쌓은 거죠, 구이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써봐. 어떻게 돼요? 알 빼면은 DR, D5, DG가 되는 거죠. 네. 네, 다 했어요. 네. 그러면 저 연습 문제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네. 예, 아주 뭐 생기초죠. 다 이런 거는. 어. 민우면 반지름이 A. 높이가 2A인 원기둥. 원기둥의 부피. 그러니까 뭐 이런 거네 뭐. 그죠? 높이가 요게 A고 높이가 요 지름이랑 같으니까 높이네. 요거 부피가 뭐라 이거죠? 아니 뭐 쉽죠. 한 큐어야지 이런 거야. 어떡하면 돼요? V는 R, DR, D5, DZ. 자, Z는, 야, 요거 Z가 제일 바깥에 있는 거죠. Z는 아까 저 높이가 2A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0에서 2A까지 올라가야죠. 예. 네. 그 다음, Phi는 한 바퀴 돌아야죠. 저 좌표를 이렇게 잡아놔서 원통이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Phi는 한 바퀴 뺑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면에 반지름이 A라고 그랬으니까, R은 A까지만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2A니까. 예. 그러면은, 뭐 계산이야, 뭐. 쉽죠? 제일 쉬운 게 뭐야? 이 가운데 거 하면 뭡니까? 2분의 1 제곱이네? 예. 그죠? 그 다음에, 0에서 2A, 0에서 2파이, D파이, DZ.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2파이죠? 어. 그러니까 2파이니까 2 없어지고, 파이 A 제곱에 0에서 2A의 DZ.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파이 A3승. 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뭐. 아, 이건 암산으로 나죠, 사실. 저 반지름이 A면 밑에 원의 면적이 파이 I 제곱이고, 파이 A 제곱이고, 그 다음 2A 곱하기가 나오면 금방 하는데 뭘 더 어렵게 하냐. 이 경우에는 저 번거로울지 몰라도 나중에 훨씬 어려운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아, 재밌죠? 네. 자, 구좌표계는 조금 더 복잡한데, 그렇다고 뭐, 더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요령은 전부 다 동의해요. 영화는 제가 참고로 써주는 겁니다. 저는 강의는 지금 100% 우리말로 하고 있죠. 자, 아까 X는 R 코사인 파이, Y는 R 사인 파이, Z는 Z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또 그 그림을 그려볼까요?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천문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공부하려면 일단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글씨를 잘 써야 돼. 그래야 그 뭔가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손으로 써버릇해야 돼. 예. X, Y, Z. 자, 그럼 다시 보면은 이번에는 아까 원통하고 달라요. 이번에는 그 R이 여기서부터 올라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R이고 파이가 이렇게 커지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는 위에 뭐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Z였잖아요, 아까는. 그쵸? 알파의 Z. 근데 이번에는 저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원점에서 올라와가지고 이걸 R이라고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2차원 벡터는 R이라고 하고, 이 평면을 떠난 벡터는 소문자 R로 한다는 게 지금 이제 여기서 또 실감이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점을 갖다가 R, 세타, 파이로 딱 한 점을 지정할 수 있단 말이야. 거리 주고,
근데 파이 세타를 주는데 세타는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타는 그 Z축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세타는. 그러면 R이 뭡니까? R이? R은? R 사인 세타죠. R 사인 세타죠.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여기 R이니까 지금 이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버려서 헷갈리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R이고 여기 R이고 여기 세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R이죠? 그러니까 R은 R의 사인 세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대입해 여기다. 그 X는 뭐가 돼요?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어쨌든 Z는 또 R로 표현할 수 있죠. 요게 Z니까 Z는 R의 코사인이죠. 그러니까 Z는 R의 코사인 세타죠. 이것이 이제 x, y, z하고 그 r, 세타, 파이의 그 관계식이죠. 여기서 하나 좀 뭐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아까 제가 원통좌표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극적 구좌표는 이렇게 나타냈죠. 자, 제가 대문자하고 소문자알이 다르다는 거 몇 번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파이죠. 파이의 서열이 여기서는 서열 2위였는데 구좌표에서는 3위가 돼요. 이걸 갖다가 만일 R 파이 세타라고 쓰면은 물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제가 분명히 설명할게요. 근데 일단은 R 파이 Z, R 세타 파이 순서대로 써야 된다. 그걸 좀 명심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저 환산할 수도 있죠. 그러면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R은 뭐예요? X, Y, Z로 봤을 때는 여러분 지난번에 그렸던 그 뭐야? 자, 그림이 잠깐 요건 안 그렸습니다. 다음에 더 그림 더 붙잡고 그려야 되니까 알죠? 저건 피타고정리로. 네. 그 다음 세타는 아크 코사인 알바의 Z죠. 그러니까 아크 코사인 Z. 파이는 파이는 서열 3위에요. 여전히 아크 탄젠트 X분의 Y. 그러면 직교좌표계하고 구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만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또 저 적분을 하는 거지.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해봐야죠. 적분소가 어떻게 되냐, 뭐예요? 적분소가. DB가 어떻게 되냐? DB는 DR, RD 세타, 알티파이.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게 디세타니까, 이게 R이니까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 길이가 뭐가 됩니까? 요 길이가 이 알디세타가 되겠죠? 알디세타. 네, 그러니까 RD 세타를 여기서 그려보자 말이야. 그럼 그리면은 요렇게 돼서 요런 그 요런 사각형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밑에서 보는 거죠. 그럼 그러면 지금 요게 요게 뭡니까? 요게
R 디세타라고, 다시 디세타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이제 DR이 되는 거고, 요거는 DR.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건? 요거는 내려, 그대로 내려오면, 내려오면은, 그, 요게, 요거요, 요거. 요게 R D5죠, 뭐. 괜찮습니까? 내려오면은 R D5죠. 그러니까 R이 뭐냐면 R 사인 세타죠. 그게 R이잖아. 그죠? R 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저, 요 조그만 거, 요, 요것이 DB라고 하면은 요거의 부피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니까 요건 결국 DR R D 세타 R 사인 세타 D 파이. 네, 그러니까 R 제곱 사인 세타 D R D 세타 D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피는 뭐예요? 이제 부피는, 부피는 인테그랄 V R 제곱 사인 세타의 D R D 세타 D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연습 문제만 하면 이제 4강 끝났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9가 있는데 9예요, 9. 9라고 표현하기 힘들죠? 7판에다 그리고 9라고 우겨야 되죠? 9인데 R이 뻥 뚫렸단 말이야. 반지름 A만큼 이 바깥에 그거까지 비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가 이렇게 있는데 마치 가운데가 비어있는 호박처럼 이렇게 구가 있는데 그 부피를 구하라 이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V는 자 먼저 DR은 A에서부터 B까지, D세타는 0에서 파이예요. 자, 이거 굉장히 주의하세요. 2파이가 아니에요. 네. 세타는 정의 자체가 집 대충 내려오니까 파이까지 밖에 없어요. 정의 자체가. 네, 그 다음에 다 돌려야죠, 이거는. 파이는? 파이는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이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고, 세타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파이까지 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자, 이건 뭐, R제곱하고 DR하고 요렇게 요렇게 먼저 해야죠. 사인세타 쏙 빼고. 그럼 뭐 쉽죠. 3번에 B3승 빼기 A3승이죠. 예. 그 다음에 파이는 미리 합시다. 뭐 편한데 뭐 이 파이고. 근데 남는 게 뭐예요? 0에서 파이까지 사인세타 디세타. 예. 그러면, 해보면, 3분의 4, 파이, 2삼승, 빼기, 1삼승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여기, 사인 세타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뭐 미분하면 사인 세타가 돼요? 코사인을 미, 마이너스 코사인을 미분해야죠. 예. 그 0에서 파이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더하기 코사인 0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2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4강에서는 극좌표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잘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3차원에 원통 좌표계하고 구좌표계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자, 이걸로 4강을 마치겠습니다.